안녕하세요, 진경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박스도 도장을 찍어두고 만들어뒀어요. 갔다 와서 빨리빨리 포장하려고 이쁘게 도장도 꾹 찍고 좀 여러 개 만들어두었습니다. 짜란. 예수님께 커피도 얻어먹고 짐도 패키징을 해서 이제 서울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서울로 가는 이유는 다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대기업이 싫어서 대기업을 퇴사하고 울산에 왔는데 다시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이렇게 살려 했는데 11월부터 알아봐야 12월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서울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바에도 가고 비싼 술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라라 브랜드예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친구 집 앞에 있어서 한번 쓱 둘러보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는 빵도 사갔어요. 빵 구경이 제일 좋네요. 그리고 샐러드도 먹었습니다. 짜랑. 앞에는 좋은 풍경도 있어요. 거리 좋긴 좋아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맛있는 거. 친구 집에서 이제 목걸이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냥 저냥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루루의 키링도 만들었답니다. 보이나요? 루루? 액세서리 샵에서 친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 나들이도 하면서 면접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귀엽지 않나요? 아래 루루. 이건 친구 순인데 그리고 더 현대라는 새로 생긴 곳도 갔어요. 케이크가 정말 장난이 없었는데 하나 먹을 걸 그랬어요. 구경만 하고 현실은 무가당 녹차를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면접은 결국 보지 못했어요. 제가 3시에 합격 메일이 왔는데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제 면접에 갔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면접 일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전화가 왔다 하고 A 인사과에다가 전화번호를 넘겨줬는데 A 인사과가 전화를 하니 B 업체의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A 업체와 B 업체의 인사과가 서로 통화를 하며 수진님 오늘 면접이 아니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드라마 같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면접을 볼까 말까도 너무 고민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아, 여러분이라면 다시 대기업에 돌아갈 건가요? 고민이 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네요. 어떻게 되겠죠? 내일까지 생각해보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